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닥입니다. 제가 한동안 상하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루이싱커피 주주분들도 많으시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루이싱커피 관심이 많으셔서, 출근 전에 루이싱커피 매장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매장은 보험사 1층에 있는 매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사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삐까뻔쩍하더라고요. 오픈 시간은 7시 반인데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요.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왼쪽 하단에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최근에 생긴 매장일수록 배달 서비스를 안 하는데 실제로 이 매장은 픽업 전용이었습니다. 루이싱커피는 앱으로만 주문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보니까 QR코드 리더기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객용, 다른 하나는 직원용. 일단 직원이 커피를 다 만들고 나면 커피가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코드를 인식을 하고, 이 알람을 받은 고객은 본인 앱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음료를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라떼보단 맛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요. 루이싱커피는 스타벅스 매장 근처에 보통 위치해 있는데요. 이날도 뉴요크 건물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니까 다른 오피스 빌딩 1층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매장이랑 다르게 스타벅스 매장 규모가 작았고요. 테이블은 아까 본 루이싱커피 매장이랑 유사하게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